안녕하세요. 드럼은 풍지대입니다. 오늘 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. 이름은 스크린 엔더스코프라 해가지고 모니터가 달린 내시경입니다. 화질은 저기 FHD 1080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앞에 LED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진 동영상이 되고 그 다음에 방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. 본체에 모니터, 그 다음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. 제가 산 모델은 카메라가 여기 정면에도 한개 달렸고 옆면에도 하나 달렸습니다. 두개 달렸습니다. 설명서가 이렇게 두개 있는데 일단은 중국으로 되는 거는 일단 놔두고요. 이 보면은 큰 내용은 없고 이 앞에 옵션으로 달수 있는 프로텍티브 케어 해가지고 렌즈를 보호할 수 있는 캡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넷 자석이 달린 캡이 있고 그 다음에 후크가 달린 캡이 있습니다. 빼볼게요. 네,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데 요거는 자석이 여기 붙어 있어서 쇠로 되어 있는 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. 요건 지금 알루미늄이라서 안 붙는데 만약에 쇠로 된게 있다면은 예, 여기에서 걸어서 당길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냐? 예, 보호캡을 빼고 여기 홈에다가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을 하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서 쭉 내려가다가 내가 혹시나 손이 안 닿는 부분에 쇠로 된 물건이 있다면 이렇게 딱 붙여서 천천히 들어올릴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. 네, 이럴 때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거는 후크입니다. 후크 여기다가 돌려서 끼운 다음에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걸수 있는 부분에다가 걸어서 당겨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. 이 내시경 카메라로 보는 거죠. 자, 이게 일단 한번 여기에 보면은 버튼이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켜집니다. 켜지고 여기도 옆면에 있는 카메라도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면에 있는 카메라도 불이 들어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액정 화면을 보면은 두 개가 갈라져서 나오죠. 전면이랑 전면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옆면에 있는 거 이렇게 틀리게 나오고요. 만약에 한쪽 면만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아, 제일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버튼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정면에 있는 카메라만 또 한번 눌러주면은 옆면에 있는 카메라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메뉴 버튼인데 이 메뉴 버튼으로 사진 찍었는 거, 동영상 찍었는 거, 해상도 바꾸고 뭐 언어를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중간에 OK 버튼에 있는 요 옆에 있는 버튼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게 LED 밝기를 이렇게 밝게 어둡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짧게 누르면은 사진을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은 비디오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제가 이 켜서 실제로 한번 제가 잘볼수 없는 부분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요 스피커 홀 속에 우퍼가 내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내장되어 있는지 한번 안 되었는지 이홀 속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예, 넣었을 때 예, 속에 우퍼가 내장되었고요. 지금 보이는 카메라는 옆면에 있는 카메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. 예, 정면에 있는 카메라는 요거죠.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넣어도 예, 스피커를 볼 수가 있죠. 예, 요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천장 속에 케이블이 있는지
그 다음에 천장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샀습니다. 제가 어떨 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. 네, 천장 속에 넣어서, 예를 들어서 저런 케이블들이 정상적으로 있는지,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의 선로를 포설해 놨는 선들이 있는지, 이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찾는 겁니다. 그래서 선들이 대략 한 몇 미터 뒤에 있는지 찾고, 그 다음에 이걸로 쭉 보내서, 후크 같은 걸로 선을 걸어서 땡겨오기도 합니다. 그리고 불이 있기 때문에 LED 라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도 이렇게 잘 찾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를 여기 안에 넣고 볼 수가 없지만은 이걸 놓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큰 카메라 한 개만 좀 크게 켜 볼게요. 옆면 카메라, 옆면이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정면 카메라입니다. 이거는 쭉 올려서 이렇게 연결되는 상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화질은 뭐 어느 정도 쓸만합니다. 쓸만하고, 저희가 이렇게 컴컴하면서 눈으로 실제 볼 수 없고,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올려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다시 확인하고 했었는데, 요게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저희가 작업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. 요번에 알리에서 세일하길래 샀는데 대략 4만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. 요렇게 사용하는 거고요. 멀리 것들은 초점이 좀 그저 그런데, 의외로 가까이 있는 것들은 초점이 괜찮습니다. 초점이 나쁘지 않습니다. 예, 요거는 이제 요렇게 사용하는 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유튜브 한번 찍게 됐고요.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